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비명을 찾아서입니다. 이 작품은 시인이자 작가인 복거일의 작품으로 1987년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 발표한 대체 역사소설입니다. 출간될 당시에 대한민국 장르 소설 문단에 대체 역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소설로서 우리나라 대체 역사 소설류 중에서 유일하게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상당히 흥미로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에 합병된 이후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설정이 이 소설의 모티브입니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작품이 발표된 1987년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인 자객 안중근이 일본 추밀원 공작이자 전 대한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부상만을 입혔다는 가정에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가정입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비록 이 소설이 허황된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마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명을 찾아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섭리라고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상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지 모른다는 얘기다. 만일 사람의 눈에 띄는 길바닥에 떨어지게 된 참새 한 마리가 풀섭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당신은 말할 것인가? 까짓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소? 라고? 만일 참새 한 마리가 딴 곳에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국왕의 목을 겨눈 자객의 칼날이 한자 옆으로 빗기어 떨어지는 문제라면?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것은 역사의 강물에 던져진 한 개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러한 조그만 변이가 일으킨 파문들은 역사의 큰 흐름 속으로 곧 흡수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된다. 라고. 다른 이들은 말한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건의 연쇄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 세상의 피룹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문득 날카로운 비명을 내며 찢어져서 어느 먼 곳에 전혀 다른 세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다카노 다츠키치 도쿄 쇼우와 61년의 겨울에서 물에 헹군 면도날을 다시 놓고 면도기를 잠근 기노시다 히데오는 세면기에 물을 받아 턱과 볼에 묻은 거품을 씻었다. 39. 이제 39이라.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39은 어쩐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이였다. 하긴 청년 시절이 끝나고 불혹의 중년으로 접어드는 길목이었다. 이미 정해진 자신의 분수를
철학적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옷깃을 여미는 나이였다.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얼굴에 물기를 손으로 씻고서 그는 자신의 익숙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마의 주름들이 깊어지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았다. 살이 붙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살갗에는 탄력이 있었고 숱이 많은 머리에는 윤기가 있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용모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내가 나이를 느끼게 되고 용모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 도끼애가 온 다음이지 아마. 그는 좀 쓸쓸한 웃음을 얼굴에 띠면서 심하제 도끼애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렸다. 젊은 여자에게 반하게 되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도끼애도 이젠 스물여섯이구나. 그는 속옷을 벗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우람한 체격은 아니었지만 군살은 한 점도 없는 단단한 몸매였다. 그는 간단히 씻고서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고개를 젖혀 욕조 가장자리에 기댄 다음 눈을 감았다. 어젯밤 늦게까지 마신 술 기운이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다. 몇 소절을 부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해의 해당화였다. 근 20회 전 가가와 사유리가 불러 크게 유행했던 노래로 한때는 가고시마에서 만주리까지 황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고 들리던 노래였다. 지금도 술집에선 가끔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 추억 어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비 사막 넘어온 차가운 바람, 열화성 벌판 위로 몰려오는 밤, 북두칠성 빛나는 북극의 하늘, 그 아래 진중에서 외로운 초병, 가슴 속 아련하게 그리운 것은 내 고향 바닷가의 빨간 해당화. 그가 만주리에서 근무할 때 술자리에서는 의례 그 노래가 한 번은 불렸었다. 황량한 북만의 겨울밤, 페트로비치라는 100개 노서아인이 하던 단골 카페 바가봉으로 가는 길에 술집들이 들어찬 데니킨가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듣던 내 고향 바닷가의 빨간 해당화는 그의 가슴을 향수로 저릿하게 했었다. 만일 그냥 군대에 남았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는 눈을 뜨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큰 사고를 내지 않고 지냈다면 중좌쯤 됐겠지. 운이 좋았다면 심심찮게 일어나는 흑룡강 지구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 막 대좌로 진급했을 테고. 그동안 쭉 7사단에서 근무했을 리는 없으니 어쩌면 차랍 이성 전투에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지. 죽지만 않았다면 대좌는 틀림없이 땄을 텐데. 조선인이라는 약점이 그래도 덜 작용하는 곳이 군대였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고 갑종 간부 후보생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보아 대저까지는 진급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죽지 않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지지만. 물이 좀 식은 것 같아서 그는 더운 물을 조금 틀었다. 장군까지 바라본다면 과욕이라고 하겠지만 대저까지야. 요즘 세상에서 대저까지만 해도 조선인으로서는
괜찮은 셈이지. 복무할 때의 대우도 대우려니와 예편된 뒤에도 어디 자그마한 회사의 간부 한 자리는 당연히 차례가 올 텐데. 지금 당장도 중좌 봉급이 한도우 경금속 주식회사의 과장 봉급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걸. 명목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직업 군인들은 알게 모르게 받는 특혜들이 많으니까. 언젠가 셋째고가 한 얘기가 생각났다. 리에는요, 생활비가 우리 반도 안 된대요. 영내 매점에서 사는 물건들은 전부 면세 아니에요? 그게 얼만데요. 요즘처럼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모두 비명을 지르는 세상에서. 거기다가 의료보험 혜택 있지. 아이들 교육비 싸게 들지. 주택수당 나오지. 교통비 할인되지. 차량 유지비라는 것도 나온대요. 아홉기 리에는 그녀의 학교 후배로 남편이 소자라고 했다. 죽으면 묘지까지 제공하지. 그는 덧붙이고서 입가에 씁쓸해한 웃음을 띄었다. 그는 잠시 그런 혜택들이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짐작해 보았다. 그가 제대한 뒤에도 군인을, 특히 직업군인을 위한 특례는 꾸준히 늘어났으니 모르긴 해도 직업군인의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의 배는 착실히 될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그때 편찮으시지만 않으셨어도 그냥 군대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군대에 남아 있었기를 바란다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저 그렇다는 거지. 그는 욕조에서 나와 머리에 비누질을 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아직 한 해의 계획도 안 세웠으니 먼저 그것부터 세워야 되겠다. 머리를 물에 헹구고 몸에 비누질을 하면서 그는 새해의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벌써 마사오카 시키가 죽은 나이에서 세 살을 더 먹은 나이였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라고는 150여 편의 시를 쓴 것뿐이었다. 그나마 반 정도는 다시 손을 보아야 될 것들이었다. 결핵에 걸린 몸으로 근대 하이쿠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그 위대한 시인을 생각하면 자신은 너무 게으르게 살아온 셈이었다. 재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올해엔 몇 편을 목표로 할까? 작년에는 한 달에 한 편을 목표로 했었는데 근 서른 편을 썼지. 다 도끼의 덕분이지. 그는 문득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내 곁에 도끼애가 있는 한 시상이 말을 염려는 없으니 올해도 작년만큼은 쓸 수 있겠지. 한 달에 두 편 정도? 그러면 24편인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도 부담이 되어 역효과 날 수 있지. 한 달에 두 편으로 하자. 그는 비누를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한 해의 목표가 시 24편을 쓰는 것이라. 하긴 좀 어설픈 느낌도 들긴 든다.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 회사에선 승진할 때가 되었으니 부장으로 승진도 하고 뭐 기발한 착상으로 돈도 좀 벌어서 나쁠 것은 없고 좋은 시절이 다 가기 전에 인생을 좀 즐기고. 도끼의 갸름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한 줄기 물기 어린 감정이 풋풋한 그늘로 그의 가슴을 스쳤다. 도끼애와의 관계도 좀 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발전? 그는 자신에게 날카롭게 반문했다. 발전이라는 관료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낱말을 도끼애와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쓴 자신을 발견하자 입맛이 썼다.
내가 날마다 회사에서 공문서나 만지고 관리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러고도 시를 쓰겠다니. 그건 그렇고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얘긴가? 물론 답변은 없었다.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시인으로 규정한 이상 그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지. 직장에서의 승진이야 남들보다 너무 늦어서 처신하기 곤란하지 않을 정도면 되고, 돈이야 원래 인연이 없다고 사주에도 나왔다니까 논외로 치고, 도끼에는 그녀는 달랐다. 그녀가 없는 세상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허전하고 살맛이 없는 세상이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사랑함으로써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는 풀빛 서정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 점도 있었다. 도끼애와 시를 저울에 달면 역시 시 쪽으로 기우는구나. 시라는 게 뭔지. 요구일을 걸치면서 그는 마흔살을 바라보는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다. 먼저 자산 쪽으로는 덩치는 크지만 적자를 내는 회사의 과장이라는 자리, 곧 부장으로 승진하리라는 할증금도 붙어있고, 게이조 경성에서는 가장 낮다고들 하는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시가로 15만원은 넘을 것이고, 저축한 것이 이것저것 합치면 한 3만원은 될 것이고, 그리고 150여 편의 시들, 곧 시집이 나올 테니 그것으로 20회 동안의 시업을 일단 결산하고, 올해엔 내지 시단에 진출할 공리도 해보자. 대변 항목은 대학 교육을 받은 것과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께서 주신 10,000원, 결혼할 때 셋째고가 갖고 온 50,000원, 그것들이 자본인 셈이고, 빚진 것 없고 달리 신세를 크게 진 사람도 없고 통행금지 한번 어겨본 적이 없이 조심스럽게 살아온 덕분에 몸성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경력 없고, 그러니 부채는 없는 셈이지. 아니지, 조선인이라는 커다란 부채가 있지. 하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5천만 조선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따지고 보면 제법 충실한 대차대조표 아닌가. 그는 얼굴과 팔에 로션을 바르면서 욕실에서 나왔다. 셋째고와 개이고는 아직 자고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쇼우와 62년이 시작되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사람이 갖는 우월감 섞인 만족감이 피로가 가신 몸을 채우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2장.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으나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다. 젊을 때부터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죽음을 여러 번 대면했던 사람에게 두 발의 권총 탄환에 어깨를 다친 것은 그리 큰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하얼빈 역두에서의 피습은 사건 자체의 비중만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을 나에게 주었다. 넉 달 뒤 병상에서 일어난 나에게 세상이 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토 히로부미, 북정에서. 히데오가 체조를 마치고 옥상에서 내려오니 세츠코와
게이고가 외출 준비를 하느라 부산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사우라 오오쿠라 맛집의 본가로 가서 세배하고 아침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크게 서두를 까닭은 없었지만 오늘은 택시를 잡기가 어려울 터였다. 갓난 맛집에서 오오쿠라 맛집까지는 직접 가는 버스도 없어서 게이조우역에서 갈아타야 했다. 그는 어항에 물을 떠서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에 주었다. 수도에서 받아 묵힌 물로 다시 어항을 채운 다음 멸치 대가리를 부수어 넣었다. 엄지 손가락만한 새끼 붕어들이 위로 떠올라서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어미 붕어 세 마리는 의젓하게 밑에 머무르고 있었다. 말풀이 자라 물 위에 휘어진 어항에는 붕어, 징검이, 그리고 바닥의 모래수에 숨어 수관 두 개만 뻐꿈 내민 말조개밖에 없었지만 그는 아침마다 어항을 돌보는 일이 즐거웠다. 물을 그냥 화초에 주는 대신 일단 어항에 넣었다가 주면 어항의 물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화초에 거름도 되었다. 쓰레기로 나가 세상을 더럽히는데 한몫을 할 멸치 대가리들이 고기들을 키우고 화초들이 거름이 되는 유기적 과정이 그에겐 언제나 흐뭇했다. 어항은 꽤나 자생적인 닫힌 체계여서 밖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멸치 대가리와 물뿐이었다. 말풀과 어항에 낀 이끼가 물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비를 달 필요가 없었고 속이 보이라고 가끔 안면을 닦아주는 것밖에 따로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다. 전구와 산소 공급비를 단 어항에서 돈 주고 산 먹이로 조선에서 나지 않은 열대어를 키우는 것은 너무 인공적으로 보여 그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욕실의 동이에 물을 채워놓고 그는 규칙적인 아침 일과를 순서대로 마친 사람의 느긋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들이 문을 나서자 맞은편 18동에서 젊은 부부가 나왔다. 아직 서른이 되지 않았을 남자가 육중하게 생긴 암청색 닛산 가라쿠시에 타더니 앞문을 열었다. 흰 밍크 외투를 걸친 여자가 맵시 있게 차에 올라탔다. 다른 때는 자가용 차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명절 때는 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요사이는 남 보기에도 좀 못했다. 셋째고의 얘기로는 17동에서 차를 갖지 않은 집은 단 세 집뿐이었다. 자가용이 한 대 있었으면 이럴 때 게이코가 말을 꺼내다가 문득 입을 다물더니 그를 돌아다 보며 미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아내는 애써 표정을 없앤 얼굴로 앞만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 마당을 메운 차들을 둘러보았다. 갓 결혼한 사람도 가루락구시를 타는 세상인데 내 처지에서 가루락구시는 고사하고 국민차를 굴리려고 해도 한 10년은 부지런히 모아야 되겠지. 혹시 모르지. 내 시집이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저번에 이 분지로의 시집이 30만 부가 나갔다니까. 내지 얘기긴 하지만 하기야 내 시집이 내지에 소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 히라야마 시즈오 선생은 이미 내지 문단에서도 대가로 대접해주는 편이고 소설이긴 하지만 가야마 미츠로우나 도우야마 분징의 역사 소설들은 꽤 많이 나가는 모양이던데. 문득 가슴이 가벼워져 그는 앞서가는 딸을 향해 말했다. 혹시 아냐? 우리도 자가용 타고 다닐 날이 올지.
그의 아내가 피식 웃었다. 허, 당신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려. 그럼 희망을 가져도 돼요? 그녀가 웃음을 띠고 그를 돌아다 보았다. 게이코가 깔깔댔다. 갑자기 경적이 울렸다. 그냥 귀에 닿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뒤흔드는 묵직한 입체 음향이었다. 어머, 깜짝이야. 세츠코가 그에게로 달라붙으면서 중얼거렸다. 고개를 돌리니 육중한 차가 그들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앞자리에는 우월감을 간신히 누른 굳은 얼굴로 젊은 여자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망할 것들.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어. 그는 아내를 안고 비켜서서 환한 얼굴로 차에 탄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200원도 채 못되는 월급을 받는 여공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새파란 것들이 5만원이 넘는다는 차를 몰고 다녀? 아무리 세상이. 무게 있게 구르는 차는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난 안 탄다. 내 시집이 30만 부가 나가서 돈이 다발로 굴러 들어와도 난 저런 차는 안 탄다. 무력한 분노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앙금처럼 남기고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식구들은 곧바로 진자 참배에 나섰다. 모든 국민들은 정초에 진자에 참배하도록 황국신민의례규칙에 정해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것을 지키는 데는 철저한 사람이어서 정월 총하루에는 어김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진자를 찾았다. 주 쇼난도에 근무할 때는 의례 후요의 진고우를 찾았고 게이조우로 올라온 다음엔 야스쿠니 진자를 찾았다. 그는 정부에서 강요하는 그런 의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섭섭하게 할 수는 없어서 언제나 말없이 따라 나섰다. 그의 아버지는 택시 두 대를 예약해 두었었다. 한 대엔 동생 AJ 가족이 탔고 다른 한 대엔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탔다. 그가 제대한 다음 한도 경금 속에 들어가 교운항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자 자연히 분가가 되었다.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조선금융조합 A도우라 지점에 다니던 AG가 결혼하자 자연스럽게 AG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었다. 성격이 무던한 제 개수가 좀 까다로운 편인 아버지 뜻을 잘 받들고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집에서 나와 고우한 도로를 달리며 내다보는 설경이 괜찮았다. 야, 멋있다. 게이코가 탄성을 내었다. 할아버지, 멋있죠? 그래. 그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강가와 한강을 바라다 보았다. 비록 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죽은 강이긴 하지만 이렇게 얼고 눈에 덮이니 총독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쏟고 투자를 하면 회생할 수도 있을 텐데 아라카와는 깨끗하다고 자랑하면서 조선에서는 경제발전을 생각해야지 공해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하니 게이조우는 도쿄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 청도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공해 산업은 무조리 조선 땅으로 들여오는 판이니 강가와 인도교를 건너자 도우자쿠 맛지로 들어가는 길이 진자 참배객들로 붐볐다. 인도에서 넘친 사람들로 차가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들은 진자 앞의 주차장에서 내렸다. 그의 아버지가 권하자 처음에 머뭇거리던 두 택시 운전수들도
따라 들어왔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는 새삼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대쪽같이 꼿꼿하게 살아와 정년 퇴직을 눈앞에 둔 소학교 교장 선생님을 아버지로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다. 저만큼 웅장한 정문이 나타났다. 기이의 공꼬우 뽀우찌 금강봉사 건물을 본떴다는 문 위엔 게이조우 야스쿠니 진자 경성 제국 신사라고 씌어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훗게슈 법화경의 종정이었던 엔엔 스님의 글씨라고 전에 그의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는데 필지가 웅관했다. 중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이세의 다이징고우 대신관에 참배했었던 일이 생각났다. 묵은 나무 조각 하나, 이끼 앉은 돌 하나에도 역사의 입김이 스며있는 듯한 다이징고우의 뜰에 섰을 때의 감격은 20회가 넘은 지금도 아주 바래지 않은 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는 흘긋 게이꼬를 바라보았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바로 그때의 그만한 나이였다. 그러나 에이즈의 막내 아들인 이키 사부로의 손을 잡고 걷는 녀석의 얼굴엔 그런 경건한 빛은 없었다. 세대차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하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는지도 몰랐다. 끝없이 밀려오는 참배객들에게 밀려 그들은 본전으로 들어갔다. 분향이 끝난 뒤 다른 식구들이 경례를 둘러보는 동안 그는 혼자 고대관 앞에 서서 둘레를 살펴보았다. 다른 곳보다 이곳이 좀 덜 북적거렸다. 이세의 다이징고우의 비길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은 지 거진 60해가 된 진자엔 세월의 자취가 두껍게 앉아있었다. 넓은 터 위에 자리잡은 웅장한 건물들은 옛날의 양식과 오늘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시상이 떠오를 듯 하면서도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진자에 관한 시는 자칫하면 낡고 지루한 국수주의적 송가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앨런 테이트의 남군 전몰자를 위한 송가나 로버트 로우얼의 북군 전몰자를 위하여와 같은 목청을 지닌 작품이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이념들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전쟁의 볼모성과 전몰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들의 공허한 몸짓이 그 위에 짙은 그늘로 드리운 작품들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기념비는 생선 가시처럼 걸린다. 도시의 목에 대령은 말랐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아까부터 자꾸 북군 전몰자를 위하여의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려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있었다. 생선가시처럼. 그는 고개를 들어 본전 지붕 너머로 펼쳐진 하늘을 우러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맑은 그리움과 슬픔을 불러내는 파란 하늘 한쪽엔 흰 구름 한 무더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다. 세월은 스스로의 무게로 쌓여 벚나무 이끼 둘은 껍질로 안고 하늘은 나름의 뜻으로 비어가는데 그들은 얼굴도 말이 없다. 멀리 눈 덮인 강각구상 관악산 등성이를 바라보면서 그는 한참 동안 그 시상을 마음속으로 굴려보았다. 뻗쳐내리던 강각구 관악의 뿌리가 강가와 한강의 기슭으로 문득 고개 든 곳. 사람들은 몰려온다.
저마다 가득한 가슴으로 잘 풀리지가 않았다. 무엇을 어떤 목청으로 풀어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떠오르는 구절마다 진부하고 추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시인에겐 이럴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 안 되겠는데. 진자의 분위기가 남군 전몰자 묘지나 북군 기념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자꾸 그 시들을 생각해봐도 도움이 될 것은 없지. 혹시 로우월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시가 훨씬 구체적이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회의적인 목청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 아빠, 이제 가요. 게이코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오면서 외쳤다. 저만큼 식구들이 정문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3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